반갑습니다. 85리터입니다. 주당 여러분들. 오늘 이렇게 좀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 오늘 원래 이렇게 좀 시골이라가지고 비 오고 뭐하고 하면은 딱 이제 그 요 처마 밑에서 원래 막걸리에다가 저기 뭐냐 그 감자전인데 오늘 또 일정 자체도 그렇고 요 안주가 야무진 안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안주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친구 때문에 이걸 준비했어요. 네. 발렌타인 마스터즈입니다. 요 발렌타인 마스터즈 그냥 까면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발렌타인 마스터즈 정보만 알려드리고 오늘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설날 선물 세트 그때 찬스로 딱 산 건데 뭐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익히 아실 거예요.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자 자, 발렌타인 마스터즈 뭐 빠르게 읊어보겠습니다. 발렌타인 마스터즈 뭐 발렌타인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아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도 있고 최근에 또 제가 정말 맛있게 먹은 위스키는 발렌타인 싱글몰트 글렌버기 15년도 있고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12년도 먹어봤고 파이니스트도 먹어봤고 블렌디드 17년도 마셔봤는데 얘는 못 먹어봤어요. 근데 마트 어디 가나 다 있고 그리고 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입맛에 맞춰서 한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블렌딩이 된 작품입니다. 지금 현재 발렌타인 5대 저 블렌더 마스터인가요? 마스터 블렌더인 그 샌디 힙슬롭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. 요거 그러니까 원액 정보는 12년에다가 17년을 좀 다량으로 이렇게 블렌딩해서 15년급의 맛을 낸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 얼른 먹어보겠습니다. 이 파리 자식들이 이거 비가 오는데도 자꾸 설치네. 이거 상이 조금 기울어진 관계로. 네. 자. 그리고 오늘 이 안주는 특별하게 아귀찜이다. 아귀찜. 아구찜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아구찜을 참 좋아하거든요. 해물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구찜은 좋아해요. 근데 이것도 아구찜도 밖에서 사 먹자니 그 가격도 그렇고 혼자 먹기도 애매한 양인데 요즘에 인터넷 쳐보면 많잖아요. 아구찜 밀키트가 많아서 그거 시켜가지고 뭐 콩나물이니 뭐 미더덕 뭐 오만둥이 뭐 그 양념 다 돼 있습니다. 그냥 사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. 먹겠습니다.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지금. 이거 요게 또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블렌딩 되다 보니까 매운 음식 특히 뭐 매운탕 위스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또 국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매콤하고 좀 씹히는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늘 메뉴 아구찜 네 초이스 했습니다. 항상 이 위스키는 요 깔 때가 참 떨리고 굉장히 네, 그래요. 자, 코르크 아닙니다. 네, 플라스틱으로 됐어요. 자, 이 발렌타인 요즘에 좀 마셔봐서 그런지 병 모양이 나름 좀 마음에 들어요. 이 몸통은 뚱뚱한데 목은 좀 짧은 그런. 색깔은 뭐 진합니다. 예. 지금 오후인데 아무래도 해가 좀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밝을 때 먹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위스키를 알코올 부지 좀 있습니다. 코 좀 쨍하고요. 카라멜 향이랑 바닐라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
확실히 요즘에 이제 주로 싱글 몰트 막 블렌디드 몰트 몰트 친구들만 마시다가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 마시니까 아 확실히 예, 그 왜 뭐 그 그레인 위스키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. 네,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. 사실 이거 뭐 위스키보다도 과연 요 빨간색의 이 안주와 요 일단 저 콩나물 먼저 먹겠습니다. 콩나물 날씨 좋아해가지고 일단 아버지 사장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보세요. 응? 실하잖아요. 시골이랑 파리가 항상 네. 이게 쨍 하면서 이게 피트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쨍 하면서 입맛 한번 싹 이렇게 씻겨 나가주는 매운거랑도 잘 어울리는 맞네요 맞아 아 이거 매운탕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자꾸 먹으면서 느껴지는 건데 싱글몰트 같은 경우는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게 좀 빨리빨리 느껴질 수가 있는데 블렌디드라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한식이랑 먹는데도 아 괜찮네요 이거 진짜 매운탕에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좀 더 해야겠는데? 이 오만둥이 이 미더덕이라 그러나 이걸 먹어? 어렸을 땐 잘 안 먹었는데 바닐라 향 그리고 약간의 피트 뭐 오코의 향? 버번 오코 뭐 나무 향도 나고
카라멜 향은 쬐끔 아주 쬐끔 그리고 달달합니다. 부드러워요. 부드럽고 막 목이 막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타격감은 별로 없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대신에 그레인 위스키 맛 나고 이걸 뭐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어서 먹을 수도 있겠는데 저라면은 안주가 오늘 좀 매콤하다 뭐하다 그러면은 요거 초이스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자 얼음 좀 채워왔습니다. 얼음 이 한식에 참 괜찮게 잘 어울리네요. 특히 뻘건 거에다가 습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위스키는 예, 폭탄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. 얼음 넣어서 먹었을 때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. 그리고 알코올 냄새도 훨씬 덜하고 아이고 간장에다가 와사비 섞어가지고 찍어 먹어도 끝내주는데 그걸 좀 아쉽네. 그리고 아구찜 밀키트가 여러분들 여러 종류인데 순살로 된 게 있어요. 순살로 된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. 제가 아구찜 참 좋아하는데 혼자 가서 먹기도 뭐하고 여럿이 가서 먹었을 때 또 살코기만 계속 혼자서 먹으면 그것도 눈치 보이거든요. 요즘 아구찜 밀키트 뭐 쌉니다. 한 2만원 돈이면 한 3시서 먹을 수 있으니까 2만원 한 만얼마짜리 아구찜 밀키트 하나 사가지고 요거 사서 남자들 두세 명에서 먹으면 딱 좋아요. 700ml짜리면은 남자 셋이서 딱 먹기 좋습니다. 아유 얼음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네요. 청양고추나 아니면은 그 매운 고춧가루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더 매콤하게 먹으면은 이 친구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친구 진짜 한국의 매운 음식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. 아니 콩나물이 더 맛있다. 자 오늘 이 비오는 날 시골 집 처마 밑에서
가구찜에다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발렌타인 마스터즈를 마셔봤습니다. 싱글 몰트를 쭉 마시다가 블렌디드 위스키를 마시니까 확실히 네, 차이는 느껴져요. 네,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맵고 짠 자극적인 한국 음식에 좀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. 평소에 저는 싱글 몰트 같은 경우는 안주를 잘 안 먹습니다. 뭐 안주 과일이나 뭐 딸기, 견과류 혹은 육포 요 정도인데 블렌디드 위스키 그리고 위스키에다가 한식을 먹기엔 오늘 처음입니다.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 왜 매운탕 위스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얼음 넣어서 드시면은 알코올 그 향이 알코올 냄새가 더 확 줄어드니까 뭐 참고하시고 더 부드럽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매운 거 매운 거에다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아구찜이나 매운탕이나 청양고추나 청양고춧가루 더 넣어서 더 맵고 좀 자극적인 음식에 발렌타인 마스터즈 정말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아구찜 먹방인지 위스키 리뷰인지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진짜 오늘 위스키도 맛있고 아구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